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기 하루 전 전남 목포현 횟집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 이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규탄대회에 참석한 날이었으며 국민의힘은 국민 몰래 잡순 날것들은 입에 맞으셨냐며 비판했습니다. 호날두와 메시의 탈세 의혹을 폭로한 포르투갈 해커가 최근 법원에서 징역 4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풋볼 리크스 운영자인 루이 핀토는 안건이 넘는 혐의가 인정됐으며 자신은 범죄자가 아니라 내부 고발자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안면마비 위험이 84%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과거 안면마비 병역에 있던 사람은 백신을 안 맞았거나 1차만 맞은 경우 안면마비 재발 위험이 증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의 추석 차례상 평균 가격이 대형마트 28만 원, 전통시장 24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조사 결과 지난해 이른 추석의 영향으로 차례상 차린 비용이 높게 형성돼 올해 전체 비용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 이영애 씨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에 참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영애 씨는 기념관 건립 취지에 뜻을 합치한다고 기부 의사를 전했습니다.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 참석한 당일 목포현 횟집에서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최근 한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면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30일 전남 목포에서 방류 규탄대회를 마친 후 인근 횟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인 31일엔 이 대표가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을 외치던 날 국민 몰래 잡순 날 것은 입에 맞으셨냐며 비판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날것을 이리 좋아하시니 단식 또한 날로 먹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유명 축구 선수들의 탈세와 도핑 의혹 등을 낱낱이 폭로한 포르투갈의 해커가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AP통신 등에 따르면 포르투갈 법원은 풋볼 리크스를 운영했던 루이 핀토에게 90여 건의 혐의 중 9가지 혐의로 징역 4년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핀토는 풋볼 리쿠스를 운영하면서 호날두와 메시 등 스타 축구 선수들의 탈세와 도핑 의혹, 맨체스터 시티와 파리 생제르맹이 선수 영입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을 폭로했습니다. 핀토는 재판에서 자신은 범죄자가 아니라 내부 고발자라고 주장했으며 그의 변호인도 스포츠계의 어두운 금융거래에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르투갈 검찰은 핀토를 377건의 해킹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정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원입니다. 좀 더 빠른 소식을 원하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방송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